오늘 제 20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서 새골 어르신 문화축제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준비하나 많은 애를 쓴 우리 이홍수 청장, 우리 구의원님들도 우리 최병란 학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지난 4월에 여러분들이 또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셨습니다만 8년간 국회의원을 하면서 사실 제 고향이나 다름없는 동구를 발전을 못 시켜서 늘 마음으로 안타까워했는데 이제 이 지역 국회의원이 돼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재능대학에서 우리 유종복 시장하고도 만났고 또 우리 이용수 총장도 수시로 통화하면서 그동안에 낙후됐던 여러 가지 공부를 발전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뉴스테이 사업도 계속 지정해 나가고 재개발하고 그 다음에 중앙산과 또 재개발해서 과거에 정말 동구가 발전했던 것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교육기관들을 잘 좋은 교육기관들을 유치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는 도시,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오는 도시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그래야지 여러 이런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로효친 사상이다, 그래서 집안에서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정말 아주 몰상식하다 그러고 불효자라는 게 제일 나쁜 욕이었었는데 이제는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기가 지금 어려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 사회 그리고 정부, 정치 이런 데서 모셔야 됩니다. 당연한 여러분들이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연금도 나오고 이렇습니다만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와 같은 흥을 돋구는 이런 문화축제 같은 것을 개최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사시는데 그냥 속된 말로 목숨만 붙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재미있게 주변 분들하고도 또 흥나게 그러면서 또 밝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르신들이 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는 겁니다. 요즘 또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세까지 가는 길에 정말 풍요롭지는 못해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이렇게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 좋은 일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국정감사인데 꼭 점심때를 이용해서 잠깐 왔다 가야 되겠다 해서 왔고, 저희들이 오면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국회의원도 신경 쓰니까 우리도 좀 신경 써야 되겠구나 이러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을 쪼개서 왔습니다. 그쪽 오늘 즐거운 날이 되시고 앞으로 사시는 분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